청소금인데. 보통 조기 축구에서 이제 안 나타나는 장면인데 인경기 같은 느낌인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지체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경기예요. 딱 수비 멀어지니까 여기서 수비 사이에다가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 축구인들을 위한 축구 공부 프로그램 리플레이 다시 보기.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실 1타 강사 두 분, 강성원 감독님, 배영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매치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MBA를 재학 중인 19학번 연상근이라고 합니다. FC 큰바라고 고려대학교 MBA의 축구 동호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상근님께서 들고 오신 매치업은 고연전입니다. 저희는 NBA 대학원생이고요. 정기 고연전이 따로 있고 NBA 고연전은 지금 따로 없어요. 고연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매해마다 고연전, 연고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고연전이 공식 명칭으로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아예 타이틀을 걸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라이벌 매치. 아,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한번 좀 뛰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연대비의 건대라고. 아, 두 분은 다 건국대 대선배님이시고 민족건대 또 선배님이 시절에는 건국대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건대 출시 23인 중에 4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선배님이나 뭐 유상철 선배나 다 득점도 하고 이영표 선배도 좋은 역할을 하고 나도 이렇게 앉아서 좋은 역할을 하고 관전 포인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양 팀의 주장이 일란성 쌍둥이시래요.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오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는지. 저희가 동호회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팀에서 중원 미드필더 싸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위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원 싸움에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전술을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우성 감독님과 현영민 선생님께서도 또 중원 싸움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설의 고연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의 흰색이 고대 큰바. 경기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판분들이 특히 이번에 잘해주셔가지고. 어? 잘해줬다고요? 이긴 팀이 그런 얘기하면은 심판분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아. 어, 격렬한데요? 우와. 있는 건가요?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레슨도 받고 있고요. 선 출신들 초빙해서요? 네, 제가 동시에. 저는 왜 안 부르죠? 아마 저기 지원서에 그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황성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1타 레슨이 가능하시냐고. 바꿔요. 온라인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술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쓰러이는 업사이드 없거든요. 컨트롤만 잘해놨으면 좋은 또 옵션 하나 가지고 있는 팀으로. 아, 역시 스로잉 장인이다. 그것만 보여요. 따라가는 거야? 물론 폭을 갖는 건 좋은데 역시 좀 벌어지고 일자로 서 있다 보니까 좀 미드스타는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투스트라이크가 좀 집게가 있는 상태 같으면 사이드 측면 미드필드가 좀 안에 좁혀서 미드필드 형성을 좀 해주고 사이드 공간은 풀백이 좀 역할을 해주고, 안 그러면 지금같이 의도적으로 양쪽 측면 미드필드를 좀 벌려놓고 스트라이커가 제로터 형태로 좀 내려가서 미드를 형성해주면 미드리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누가 저 수비 뒷공간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측면 미드필드가 파고든다든가 이런 약속은 좀 돼야 됩니다. 여분이 윤재훈 선수예요. 올림픽 대표도 이렇게 와일드카드가 있거든요. 뭐 졸업생을 3명까지 와일드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재훈 선수가 와일드카드였었고요. 어, 진짜 재밌게 하시는구나. 선출이? 선출 아니에요. 졸업생. 아, 그냥 졸업생 중이에요. 그럼 교체도 정해져 있나요? 아마추어다 보니까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농구처럼. 네네. 상대도 라인을 지금 끌어올리고 이런 거 보니까 컴팩트하게 잘 구성이 돼 있네요. 제가 못 막아서 떨렸고요. 아, 잠깐만 뒤로 돌려줄 수 있어요? 훨씬 쉽게 막으려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축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본에 되게 충실해야 되는, 특히 수비는. 수비는 50대 50이면 안 돼요. 공격은 50대 50이면 저 위치에서 뺏는 것보다는 못 돌아서기만 하는 것도 방법인데, 10번 잘아가다가도 한 번만 미스하면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울이 돼서 페널티킥을 줄 수도 있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상대가 잘했어요. 지금 두 선수만으로 득점을 만들었잖아요. 코너킥 프리킥도 아닌 스로인 세트피스에 의해서 약속이 된 것 같아요. 좀 길게 던질 줄 알고 여기서 잘 빠져나왔고, 골키퍼까지 완전히 확인한 이후에 득점은 너무 칭찬해 주시고. 이분이 그 쌍둥이 형이신가요? 네, 쌍둥이 형이시고요. 셀레브레이션이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몇 개의 조기 축구팀을 보셨겠지만 골 넣고 저 정도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분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그 동생 앞으로 싹 지나가거든요. 아, 동생 앞으로 지나간 건가요? 서 있는 분이 동생. 축구인데. 아, 선수급이에요. 저녁 때도 박스 밖에서 슈팅을 잘 안 때렸는데 슈팅감이 약해가지고. 슈팅 때리신 분 이준호. 이준호. 저희 팀에서는 이준호 선수하고 10번에 김준 선수가 킥이 굉장히 좋아서. 아, 저렇게 이제 뒤쪽에서 김준수 씨가 때려주고요. 떨어지는 위치보다 훨씬 더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좋은 전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연대 저분은 지금 막으려다가 다이빙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한 거 아니면 걸려 넘어진 뭐예요? 걷어내려고 하다가 깜빡하면 심판이 속을 뻔했어요. 오, 슈팅들이 이준영 씨 아니에요? 형제가 다 빠르고 저돌적이네요. 아, PK인가요? 이준호 선수가 공을 뺏겨가지고 이게 끊기니까 수비 밸런스 무너지고 본인이 끊겨가지고 따라가는 거구나. 네. 화가 났네. 형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공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서 서서, 왜냐면 스피드가 지금 있잖아요. 동생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형을. 아, 동생이 좀 덜 미안하게. 보통 조기 축구에서 이제 안 나타나는 장면인데, 공격도 한 두세 명밖에 가담 잘 안 하거든요. 민경기 같은 느낌인데. 미드필드는 아예 안 거치는데 지금. 오늘 질문을 잘못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사실. 뭐 데이터로 봐도 슈팅이 지금 양 팀 다 해서 뭐 34개 정도니까 이거는 굳이 미드필드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이 상태로 계속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공격 패턴도 나쁘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속도전을 하는 것도 축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놓고 밀고 올라가고 전방 싸움만 하고 하니까 박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럴 때 미드필더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해야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지체하진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경기예요. 완전 극찬. 그러니까 선택이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간결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박스 안에 또 침투하면서 움직임 또 뒷공간으로 바로 빠져들어가고, 크로스도 타이밍 좋고. 크로스도 또 정확해요, 또. 정확하고. 거의 이런 장면이 최근에 토트넘에서 케인 손흥민 느낌으로 많지. 결국은 속도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현대 축구.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를 속된 말로 말려 죽이지 않을 거면 상대가 자기네 골대를 향해서 뛰면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지금같이 저게 통하지 않더라도 수비한테 부담이, 걷어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프로 선수도 사실 보기 쉽지 않은 건데, 과정도 좀 굉장히 뭐 간결하게 딱 수비 멀어지니까 여기서 수비 사이에다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저 가까운 선수가 수비를 끌고 나가는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수비를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홀백 라인 전체를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으로 나가면서 볼을 받아서 반대로 오픈을 한다든가 루트를 개방할 수가 있어요.
볼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움직임 하나 때문에 수비가 균열이 생기니까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축구에서는. 양 팀의 공격 루트가 명확하네요. 고대는 왼쪽에 있는 우리 이준호 선수, 연대도 오른쪽에 있는 이준영 선수를 거의 활용한. 이준호 선수가 61개로 제일 많이 받았네요. 이준영 선수가 27개. 큰 바에 이준호 선수는 공격을 풀어나가는 역할도 위치에서 했던 거고, 이준영 선수는 역시, 나오는 공격을 이제 받아서 치는.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혹시 업사이드 아닌지. 어제 계속 돌려봤는데 네. 제 의견은 사실 업사이드가 아닌 거라는 결론을 내는 한 번만 다시 보여줘요. 라인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업사이드 포지션이 맞네요, 그죠? 근데 적볼을 이제 수비수가 클리어하다가 공격수한테 연결이 됐다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공격수가 만약에 저걸 패스를 주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라면 골 받는 사람은 업사이드 포지션이니까 이게 해설하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심판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기의 한 부분들이니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이준호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스피드도 그렇고 크로스나 투쟁심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는데. 케이리가 약간 한교원 선수 저돌적으로 하고 투쟁심 있게 싸워주고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렇게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팀으로서는 긍정적이고, 지도자들은 공격 지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도전적으로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부합한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여기서 패스를 아주 약하게 준 사람이고요. 저기 사실 굉장히 뚫리기 쉬운 상황인데 옆으로 쳐놓고 가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격수가 할 거다라는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판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학부생 때 이식축구인가 럭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로. 중앙 수비는 딱 좋네요. 듬직한데요? 든든한데? 지금 올라가신 분 잘못된 거야. 김준 선수가. 김준 선수가 여기서 이제 볼을 어디로 공간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버리니까 볼 가진 사람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체력적으로 좀 지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뛰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사이드가 열리면 위험장 안에서 보디체킹해서 중심으로 흐트러트려 놓는 것도 좋은 수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나요. 미리 여기서 보디체킹을 탁 하잖아요, 톡. 그러면 저 선수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쪽 지역까지 못 가요. 크로스가 올라오면 또 위험 지역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공격 선수는. 글로 가려고 뛰어가는데 시선을 볼에 뺏겨 있잖아. 그때 탁 건드려주면서 해서 그 선수가 그 지역까지 못 가게 만드는 수비 방법이에요. 비열한 파울이 아니고 정당하게 아주 영리하게 수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빨라. 템포가. 빨라. 상대도. 오! 자, 미친 선방. 헌터 되게 정석인데 상대방이 지금 득점 못해서 그렇지 공격수도 박스 안에 지금 파이널 서드 4명씩 들어갈 정도면 불과 한 5초, 6초밖에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슈팅 시도하는 데까지. 전후반 1대1로 종료가 됐고 승부차기까지 넘어갔네. 이준호 선수가 1번 키커로. 1번 키커. 1번 키커의 부담감은 누구보다도 황선 감독님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에서 승부차기 1번 키커셨잖아요. 부담감은 어마어마하죠. 자신은 있었는데 원래는 제대로 차면 저 상단에 가서 꽂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고 제일 안 맞은 상황이 그 상황이야. 운 좋게 정말 옆구리를 관통해 들어간 것 같아. 그건 100% 실축이었어. 이미 갈 뻔했어요. 9번 배준열 선수고요. 예, 원톱 공격수였던 선수였습니다. 어, 약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감독님? 세레머니 좋은데? 어,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혈투였네, 혈투. 진짜 혈투네. 보니까 타이틀이 걸려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격렬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패스 성공률에서 나타났다시피 높지 않잖아요. 61.9% 뭐 40.8%인데 군더더기는 좀 생략하고 직선적인 축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훌륭한 경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슈팅이 34개면은 이게 70분간 34개 때렸으면 90분 치렀으면 한 50개 갔을 거예요. 프로에서도 사실 거의 만들어내기 힘든 기록들인데 프로팀들도 이런 경기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동호회분들 시간 지나면 이게 멀어져서 화면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화면에 다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경기 뛰시면서도 굉장히 격렬하고 재밌었을 거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그 오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실게. 문제가 전방 압박과 미들 점유율을 높여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싶다. 응원 싸움에서 이기는 법. 미드필드 플레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장점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만들어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게 맞고 더욱더 좀 재밌게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쁘시니까 형님 저라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제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강점을 좀 더 강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게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코멘트 듣고 내년에도 또 제가 승리하는 경기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연대를 분석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큰바 팀 등급은 지금 지원자분께서는 팀 축구 실력을 하하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는 상중. 와. 아니, 접해보지를 못해서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저희 매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템포를 따라가기는 다른 팀들이 쉽지 않지 않겠나. 진짜 깜짝 놀란 건 선수 출신이 없는 이 정도 템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경기 내용은 나왔는데 항상 상중에 있는 동호인 팀들도 실제로 봤거든요. 선수 출신들도 많고 템포도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동호회 팀들 우리가 앞으로도 한 5, 600개 팀 만나야 되잖아요. 몇 개 팀? 5, 600개 남았다 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는 중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평가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저희 그만큼 또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셨고 지원을 해주신 FC 쿤바 같이 참여해주신 연세대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상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다시 보기 FC 쿤바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